수도권에 거리두기 2.5단계가 시행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. 밤 9시 이후 식당과 술집에 실내 영업이 금지되고 서울에선 시내버스 운행도 줄어들면서 코로나19 통금이 생겼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. 서울시가 어젯밤 9시 넘어 영업을 하는 곳은 없는지 단속에 나섰는데요. 대부분 잘 지키고 있었지만 곳곳에 허점도 드러났습니다.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시 식품안전팀이 밤 9시 이후 실내 영업 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에 나섰습니다. 7일자 명부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에 동참해달라는 방역당국 호소에 대부분 가게들이 아예 문을 닫거나 포장 주문만을 받고 있었습니다. 네, 아예 안 해요. 저희는 24시간 야간까지 했었는데 야간 다 인원 줄이고 주간으로 다 옮겼어요. 하지만 실내에서 손님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잘못 이해한 곳도 있었습니다. 직원들도 9시 외에 매장 내에서 식사나 이런 거 하지 말아요. 모이지 말라는 취지로 지금 한 거잖아요. 서울시는 이 매장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또 식당 내 식사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오히려 편의점 바깥 테이블에 모이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습니다. 편의점은 집합금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편의점 본사들이 휴식공간 제한 조치를 공고했습니다. 어젯밤 9시부터 운행 횟수가 20% 줄어든 시내버스 정류장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. 다른 날은 한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오늘 같은 날은 대체 시간이 길어서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.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시행 사흘째. 시민과 가게 모두 대체적으로 불편을 감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. SBS 홍영재입니다.